요즘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셀프 세차를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차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 첫 셀프 세차를 시작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차에 많은 손상이 있었어요. 셀프 세차의 정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면 차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셀프 세차의 정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상하지 않게 하는 외부 세차 방법으로는 고압수, 프리워시, 고압수, 스노우폼, 고압수, 세척, 고압수 이렇게 크게 7단계예요. 여기서 프리워시 또는 세척 단계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식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차장에 가서 보면 고압수, 폼건, 고압수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는 도장면에 미세한 이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라이할 때 도장면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에 7단계 방법으로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차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인 프리워시, 고압수, 본세척, 고압수 이네 단계 방식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6,000원에서 10,000원 내로 깔끔하게 세차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는 외부 세차 전에 하셔도 되고 외부 세차 후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실내 청소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실내를 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먼지들이 외부 도장면에 다시 묻게 돼서 외부가 미세하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후에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고압수를 뿌리게 되면 차에 좋지 않아서 실내 청소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열을 식혀줍니다. 만약 청소기가 구비되어 있으면 돈이 절약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보통 남의 사업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리워시는 본 세척 전에 하는 예비 세차예요. 본 세차할 때 도장면에 이물질들이 물리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장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한번 씻어주는 단계입니다. 프리워시를 생략하게 되면 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물리적 접촉을 하는 본 세차를 하기 때문에 도장면에 쉽게 손상이 가게 되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리워시는 개인 용품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차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프리워시 제품이 없다면 세차장에 비치된 버블건 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묽은 폼에 걸릴 수 있어서 제 용품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프리워시 사용 후에 세제가 흘러내릴 시간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헹구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때 버킷에 물을 담고 카샴푸 할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습니다. 카샴푸는 셀프 세차를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쉽게 세제가 풀리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고압수의 힘이 엄청 세니까 건을 잘 잡아야 합니다. 특히 물을 쏘면서 사다리 올라가면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보통 프리워시 끝나고 고압수를 진행할 때 하부와 휠에는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분사해 줍니다. 프리워시 헹굼이 끝나면 도장면을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셀프 세차장에 비치된 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솔로 타이어를 닦으신 분들이 많아서 도장면에 최악입니다. 제가 첫 세차에 저 솔로 세차했다가 도장면에 많은 거미줄기스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미트를 두개 사용해요. 하나는 도장면에, 하나는 하부 플라스틱 부분에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하부에는 흙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미트를 구분해 줬어요. 본 세차 때는 힘을 줘서 도장면을 닦는 것보단 부드럽게 미트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카샴푸와 잔여 이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볍게 닦아주세요. 만약 간단하게 세차를 한다고 해서 미트질을 생략하고 프리워시만 하게 되면 겉면에 이물질 일부만 제거되고 실제 세척력은 미흡하기 때문에 세차가 깨끗이 안 돼요. 미트는 버킷에 자주 헹궈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휠까지 함께 닦아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미트질을 다 하셨으면 위에서부터 고압수로 헹궈줍니다. 목욕하실 때
머리 감고 다리로 물기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차도 위에서 아래로 고압수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시간 안에 세제들을 꼼꼼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고압수를 정말 잘 뿌렸어도 안쪽 부분에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고압수 시간이 끝나도 고압수건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도어 안쪽을 확인하고 닦아주세요. 이제 차를 드라잉 존으로 옮겨서 건조를 하면 됩니다. 건조할 때는 마찰에 의해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저는 가급적 에어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타월을 사용합니다. 사이드미러 쪽은 타월로 잘 닦아도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건으로 잘 말려주시면 좋아요. 극세사 타월이나 드라잉 타월을 사용해서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드라이하면서 문콕이나 장기 쓰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입문자일 경우에는 모락스가 사용하기도 편하니 추천드립니다.